예, 지금까지 사실형 알케인의 컨포메이션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고리형 알케인의 컨포메이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리형 사실형 탄화수소의 그 sp3 혼성 궤도함수에 따른 결합각도가 109.5도예요 그런데 사이클로헥세인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골격의 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세 개죠. 탄소 세 개죠. 탄소 세 개인 사이클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 CC 결합이 삼각형 이루려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 60도. 내변의 합이 180도니까. 그렇죠? 삼각형 내변 내각의 합이 60도이기 때문에 CC 탄소와 탄소 원자 간의 이 결합이 원학은 몇 도였어요? sp3 혼성궤도함수에서 이것처럼 109.5도야. 근데 고리를 만들려니까 몇 개로 줄었어? 60도로 줄었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실제 탄소 3개 갖고 고리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3개 갖고 고리 만들려면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부러질까 봐 못해요. 부러질까 봐 못해요. 자, 그것처럼 거기에 결합각 물이 앵글 스트레인이 걸린다. 109.5도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109.5도가 아니라 60도를 만들려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돼. 그죠? 부러질까 봐 못해. 이게 앵글 스트레인이야. 스트레인. 그죠? 결합각 물이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야. 제절로 두면은 탄소 탄소 결합이 60도이기 때문에 60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데 워낙 109.5도잖아요. 109.5도인데 이걸 갖다가 60도로 CCC를 60도로 만들려니까 이거 억지로 줄여야 되는 거야. 90도면 이 정도가 90도죠. 90도. 탄소 4개. 탄소 5개는 약 한 100도 정도. 그죠? 삼각형 아니 이거 저기 사이클 핵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이게 109.5도에 가장 근접한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엄청난 앵글 스트레인이 걸린다. 이것처럼 사이클로프로페인의 결합각은 60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sp3 혼성 오비탈의 결합각도 109.5도에 비해서는 무지무지 큰 반발이 있다. 그게 결합각 물이 앵글 스트레인이다. 그래서 탄소 결합각의 회전도 자유롭지 못하다. 왜? 자유롭지 못하지, 이게. 걸려있으니까,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가려워진 형태와 비틀림 무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삼각형 고리 같은 경우.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한테 그 앵글 스트레인이 있다는 거, 앵글 스트레인이 있다는 거, 엄청 크다는 거. 그래서 고리형 알케인에서 비고리 알케인은 다르게 탄소 결합에 자유회전이 제한된다. 자유회전 안 되지. 자유회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분자는 비틀린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이지만 회전하여야 안정해진다. 자, 그 어떤 건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이클로프로페인은 109.5도로부터 무지무지 벗어난 60도이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그 때문에 엄청난 앵글 스트레인이 있다. 사각형은 그나마 90도이기 때문에 낮죠. 그쵸? 얘보단 조금 나. 오각형 고리는 105도야. 109.5도에서 조금 못 미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는 삼각형이라면 위에 엔벨로프 타입, 봉투처럼 좀 들려있어. 자, 사이클로헥센, 우리가 말하는 사이클로헥센. 탄소가 6개짜리는 109.5도예요. 자연스러워. 그쵸? 요 탄소 109.5도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클로 헥세인의 컨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클로 헥세인의 컨포메이션 형태가 여러분들이 사장에서 고리형 화합물에서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예요. 자, 이때 비틀린 무리, 토셔널 스트레인이 아까 얘기했었어요.
앵글스트레인하고 저기 뭐야 에클리스트 폼하고 시타고드 폼하고 자꾸 3kcal만큼의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육각형 구조에서는 이런 의자형 구조예요. 의자. 육각형을 이렇게 연결하고 보면은 이 의자 여기 사람 머리 여기가 다리. 그죠?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체어폼이에요. 그죠? 편안한 안락 의자, 체어폼. 그죠? 이걸 갖다가 이쪽에 있는 꼭지를 한번 틀겠습니다. 이렇게. 틀면은 어떻게 돼? 조금 회전이 이만큼 돼. 그죠? 완전 회전은 아니지만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회전력은 있어요. 무슨 폼이 됐어요? 배 모양이네. 배 모양이네. 그죠? 까만 골격이 배 모양이죠? 양쪽 끝에 머리. 보트폼이에요. 보트폼. 체어폼하고 보트폼. 어떤 게 더 안정하겠어요? 보트에 타고 있으면 안정할까요? 의자에 누워있으면 안정할까요? 의자에 있는 게 안정하겠죠. 안정합니다. 이런 보트폼보다는 체어폼이 안정합니다. 그죠? 이건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이렇게. 단일결합이지, 뭐, 고리지만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보트폼보다는 체어폼이 안정하다. 자. 의자형 CH의 결합은 모두 엇갈린 형태다. 자, 의자형 CH는 1, 3, 5는 CH가 위로 갔고 2, 4, 6은 아래로 갔어요. 그죠? 아래로 갔어요. 1, 3, 5하고 2, 4, 6의 CH가 3개 1, 3, 5는 위로 가고 2, 4, 6은 아래로 갔어요. 위에 있는 CH, 아래 있는 CH 겹치지 않죠.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정하죠. 그래서 안정하죠. 그럼 비고령 알케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정된 폼을 체어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보트폼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쪽 선수에 있는 CH하고 선미에 있는 CH가 여기서 부딪혀. 여기가 부딪혀. 이게 플래그드, 깃발, 깃발끼리 부딪혀. 대개 배 앞머리하고 배 뒷머리에 깃발 달아놨죠? 깃발끼리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반발력이 토셔널 스트레인이 걸려갖고 이렇게 체어폼이 되는 거예요. 체어폼은 그게 없어. 1번과 4번 위치에 있는 CH가 각 따로 놀아. 그래서 1, 3, 5가 위로 향하고 2, 4, 6은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반발이 걸리지가 않는다. 걸리지가 않는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4개의 CH 결합 중에서 가려워진 형태 1, 3, 5하고 보트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트폼에서는 네 개의 가려진 폼이 생기지. 네 개. 그죠? 자, 봐 보세요. 네 개. 그죠? 이거 겹치죠. 이거 겹치죠. 밑에 거 겹치죠. 그죠? 이렇게 네 개의 가려진 형태와 깃대봉 효과. 아까 깃대봉 효과 뭐래요? 1번과 4번이 깃대죠. 이거 깃대봉 효과 외에도 1번과 여기 2, 3번, 2, 3번 가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가려진 형태와 그 깃대 효과에 의해서 의자형보다 불안정하다. 당연히 배 타고 있으면 불안정하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느냐.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실상에서 볼 수 있는 화합물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이클로 알케인의 구조를 가진 생물학적 활성 물질 중에 타미플로, 뭐 조류독감에 혹은 신종 그 플루 즉 인플루엔자 같은데 효과가 있는 거. 이거 요새 코로나에는 효과가 없을까? 아니면은 이것처럼 프로스타글란딘 그 임신부들이 분만을 유도제로 쓰는 거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스테트론, 남성 호르몬, 에스테스토론, 여성 호르몬들 구조가 이런 그 고리형 구조에서 보트폼과 체어폼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안정한 폼을 갖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이런 거 합성할 때, 프로스타글란드 저도 이거 합성해봤지만, 이런 거 합성할 때 이런 입체적 효과 엄청나게 신경 써요. 이런 체어폼이 안정한데 이렇게 보트폼이 만들어지면 불안정해서 바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리활성 물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중에 보면 입체 장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체어폼 같은 경우 의장 사이클 핵세인의 형태 구조는 CC 단일 결합의 부분 회전. 이게 부분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폼하고 체어폼하고 의자폼하고 보트폼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써 있네요. 이런 위아래의 탄소 위치가 서로 바뀐다. 체어폼은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근데 이것이 보트폼이 되면은 이렇게 플래그드 효과가 있죠. 플래그드. 깃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엎어졌다, 젖혔다. 엎어졌다, 젖혔다. 할 수 있다. 그만큼의 회전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 헥세인의 의자형은 6개의 수평 방향, 이쿼토리얼 수평 방향의 수소가 있고 6개의 수직 방향의 엑스토리얼 수소가 있다. 자, 위로 아까 3개가 135가 135 체어폼에서 1번, 3번, 5번의 CH는 위로, 2번, 4번, 6번의 CH는 아래로 수직 방향이죠. 135 수직, 236, 246 수직. 그리고 각 탄소의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수평 방향이에요. 수평 방향 옆으로 뻗은 거 파란 색깔, 그죠? 근데 얘가 수직 방향이면 얘는 좀 아래쪽의 수평 방향. 얘가 아래쪽이면 약간 위쪽의 수평 방향. 이게 아래쪽이니까 얘는 약간 위쪽의 수평 방향. 그래도 수평 방향이죠. 위아래 완전 수직이고. 그러니까 135, 246은 완전 수직. 그죠? 135 중에서 옆으로 있는 거 하나는 아래로 향한 수평 방향. 246 중에서 옆에 있는 거는 약간 위로 해서 수평 방향.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안정한 체어폼의 형태다. 그렇죠? 가장 안정한 체어폼의 형태다. 자, 이랬을 때 1번과 3번에 1삼 2축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1번과 3번에 CH3를 1번에 CH3를 하나 꽂아 놓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 보는데 그 CH3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걸 한번 꽂아 볼까요? 좀 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벌키한 탄소를 하나 꽂아 봅시다. 이렇게 벌키한 탄소를 하나 꽂아봐. 카보실라이트처럼 이게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이게 1번이라고 쳐. 그죠? 자, 1번에 이렇게 벌키한 게 CH3가 있든, 이게 CH3라고 쳐요. 벌키한 게 있어. 그럼 이 1번과 아까 수직 방향으로 있는 건 뭐였어요? 체어폼이 가장 안정한 체어폼에 CH3가 여기 이게 CH3예요. 있는데 이것이 수평 방향으로 있을 때 CH3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을 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1번에 위치해 있는 이 CH3가 이렇게 아래로 딱 내려갔고, 그죠? 아래로 내려갔고 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CH3하고 이 CH3하고 부딪히는 것이 1, 3, 5, 3번과 5번 위치해 있는 CH가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갖고 영향을 받아. 그죠? 이 CH3하고 1, 2, 3. 여기에 붙어 있는 CH3. 이쪽으로도 1, 2, 3. 여기에 붙어 있는 CH3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2번의 거는 위로 갔기 때문에 건너뛰었어. 근데 3번에 있는 아래로 내려온 것이 이 CH3라고 이것이 여기에 반발력이 생긴다. 여기에 이렇게 반발력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13 아까 위로 뻗은 135니까 아래로 뻗은 1번과 3번과 5번에 135니까 여기도 이게 3번이겠죠. 실은 여기도 3번. 3 다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도 이렇게 반발력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CHS 중심으로 왼쪽으로 1, 2, 3번, 오른쪽으로 1, 2, 3번. 그래서 1번과 3번에 이렇게 축방향, 수직방향으로 있는, 그죠? 수직방향으로 있는 1번과 3번. 이쪽도 1번과 3번. 그게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이쪽 1, 3, 저쪽 1, 3. 그래서 1, 3, 액시얼. 수직방향의 인터랙션, 상호작용. 인터랙션. 이거하고 걸리잖아, 이거하고. 그죠? 걸리죠, 이렇게. 아래에서 이게 돌아가면 걸리죠. 그것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1, 3 위치가 1번과 이쪽으로도 1, 3이고 1, 1, 2, 3. 이쪽으로도 1, 2, 3이에요. 1, 2, 3. 그죠? 그래서 1, 3 위치에 엑시얼 방향의 인터랙션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1, 3 다이얼 인터랙션이에요. 즉, 이렇게 최어폼에서 수평 방향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수직 방향으로 며칠기가 있을 때는 1, 3 다이얼 인터랙션이 좋았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벌키한 것이 등치가 큰 님이 수평으로 있는 것이 안정하다. 수직으로 있으면 이게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 3, 2 수직 방향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이게 CH3가 수평방향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안 걸려.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 CH3하고 이쪽으로 1, 2, 3 이쪽으로도 1, 2, 3 하나 걸리고 두 개 걸려. 그래서 1, 3 다이 두 개의 수직 방향에 상호작용이 걸린다. 이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이게 95%에 5%예요.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걸릴까요? 0.9 칼로리 퍼 몰만큼의 에너지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3 다의 엑시얼 이쿼토리 저기 인터랙션 인터 상호 액션 작용 상호작용 반발력 있죠? 얼마만큼 0.9 칼로리만큼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의 알케인의 입체 이성질체를 얘기한다면은 입체 이성질체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입체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동일하나 공간 배열이 다른 화합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의 경우에는 시스 트랜스폼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이런 그 저기 뭐야 고리형 화합물에서 이 벌키한 것이 아까 CH3 같은 것이 이거는 이런 것들이 위에 있다 벌키한 거는 위에 있다. 이게 시스 평면에 위쪽으로 있다. 시스폼이에요. 하나는 위쪽으로 있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있다. 트랜스폼이에요. 반발이 쉽죠. 그럼 어떤 게 더 안정해요? 트랜스가 안정해요? 시스가 안정해요? 여기는 벌키한 님이 덩치가 큰 놈들이 이만큼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빨간색도 뭔 소리야. 여기는 내 자리인데 이만큼이 내 자리야. 그러면 여기 아무튼 충돌이 생기죠. 근데 여기 이만큼 내 자리야. 그래 네 자리 해. 난 수수니까 이만큼만 가질게. 여기 이만큼 내 자리야. 그래 네 거야. 난 이만큼만 가질게. 반발이 가야 안 가요.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한 폼이죠. 얘는 시스폼이니까 불안정해요. 내 영역, 지영역 싸우니까 이건 시스폼이고 이것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이에요. 누가 더 안정해? 얘가 더 안정하죠. 트랜스폼이 안정하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제를 풀어봐야지만이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죠. 그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제를.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완 다이메칠 사이클로 펜테인에서, 그죠? 완완 다이메칠 사이클로 펜테인에서 시스와 트랜스의 완투 다이메칠 사이클로 펜테인의 A와 B의 B와 C의 혹은 시스와 트랜스의 1, 3 다이메칠 사이클로 펜테인의 그 D와 E 폼은
서로 어떤 종류의 이성질체이냐. 아이고야 어렵다. 그죠? 자 먼저 시스의 기본적으로 사이클로펜테인의 1번과 1번 위치에 완완 다이메틸이니까 1번과 1번 위치에 이거네. 그죠? 완완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의 시스와 트랜스. 그러면은 하나는 이렇게 있을 테고 하나는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그 얘기죠. 이게 이제 트랜스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트랜스폼이 시스폼이니까 시스폼 트랜스폼 미리 그려놓은 거 없나 여기? 여기 있네. 그죠? 여기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놓고 이거 설명합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서 완완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의 펜테인의 이거에 자 이 폼 시스폼이죠. 그 문제가 얘는 완 투가 되어 있고 얘는 완 쓰리로 되어 있고 아 이성질체니까 완 완에서 이성질체니까 이렇게 있는 구조 이성질체고 그죠? 이거와 이것도 구조 이성질체고 이거와 이거는 시스와 트랜스 관계니까 입체 이성질체 관계네. 그죠? 이것은 시스폼이고 이것은 트랜스폼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입체 이성질체 관계고 이거와 이거 구조 이성질체 파란 거는 구조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와 3번 1 3 1 1 얘는 1 2 얘는 1 3 1 3도 얘는 시스고 1 3 시스고 얘는 1 3 트랜스폼이죠. 1 3 트랜스폼이고 이거는 시스 트랜스니까 입체 이성질체고 1 1 1 3니까 입체 이성질체고 이건 뭐야? 1 2와 1 3는 입체 구조 이성질체지. 그렇지? 그러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제가 간단해지네요. 그죠? 자, 간단해지네요. 자, 이제 얘네가 요구했던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 관계를 표시하라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재밌네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스톱을 할게요.